헌칠한 외모로 미국 정계에서 이목을 끌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막내 아들의 이 정치 무대 데뷔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의 정치권 입문을 막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정치 데뷔가 예상됐던 행사는 오는 7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지난 8일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플로리다주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참가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So Barron Trump has been kind of private. So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he now enters the political scene, interacts with other members of the party. 하지만 배런의 정치 무대 등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머니인 멜라니아 트럼프 측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건 영광이지만 사전 약속 때문에 참여를 사양했다고 밝힌 겁니다. 어떤 약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BC 방송은 멜라니아가 남편은 지지하던 배런의 정치 입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불참 뉴스가 전해지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는 배런은 정치를 좋아한다며 때때로 조언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 사이 유일한 아들인 배런은 올해 18살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복 형제들과 대조적입니다. For my father, impossible is just the starting point. He's been a tremendous champion of supporting families and enabling them to thrive. 이번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는 장녀 이방카를 제외하고 모든 자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가족들을 기용해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